사장님. 어제 별일 없었지? 네. 근데 어제 속상해서 안 나오셨던 거예요? 승희요. 어제부터 지금까지 쪽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 있죠? 되게 웃기는 애라니까요. 어제 주문 들어온 목록이나 줘. 네. 사장님 나오셨어요? 그건 뭐니? 죄송합니다만 고향에 며칠 다녀올까 해서요. 야, 지금 공방에 일요일만 남았는데 휴가를 달라는 거야. 미스 김. 네, 사장님. 또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? 죄송합니다. 너라는 아이 정말 유난스럽구나. 다녀와. 사장님, 로얄 살롱에서 한복 주문 들어왔어요. 승희는 내려갔니? 네. 근데요, 사장님, 승희 걔 검사님하고 사귄다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언니. 사모님. 넌 이렇게 일찍부터 무슨 일이니? 언니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요. 승희나 노경이 얘기라면 듣고 싶지 않아. 그게 아니고 아직 강 과장 소식 못 들었죠. 태범이 소식이라니? 아, 아직 신문 못 봤구나. 신문이라니? 강 과장이요, 글쎄. 제가 재판에 가야 돼서 그러니까 김 수사관님은 국방부에 가서 평화건사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부탁 좀 드릴게요. 별 말씀을요. 다녀오겠습니다. 하미월. 안녕하세요, 검사님. 아니, 가방은 뭐야? 다미울에 며칠 다녀오려고요. 인사드리러 왔어요. 다미울엔 갑자기 왜?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요. 도망 좀 칠게요. 며칠이면 될 거예요. 모든 결심이 서는 대로 올라와서 연락드릴게요. 결심이라니 무슨 뜻이야? 안녕히 계세요. 그게 무슨 뜻이냐고. 경우에 따라선 나랑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? 죄송해요. 갈게요. 야, 홍승희. 검사님. 저 여기선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. 귀 옆에 애교머리 좀 내주시고요. 이마에 잔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. 아유, 알았어. 근데 혜리,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나 봐? 네. 어디?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혜리, 너 애인 생겼니? 아직은 아니고요. 곧 그렇게 될 거예요. 아, 어쩐지. 요새 더 이뻐진다 생각했어.